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좋은 것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교회가 좋다, 아직까지 그런 느낌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져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내게 없어지고 나면, 내가 다닐 교회가 없다든지, 또는 내가 다니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소속된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은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강하게 박해를 하고 방해를 했는지 14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극심한 자연재해가 계속 닥쳤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으로 인해 핑계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아주 노인분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에스라서에는 말합니다. 너무 초라하니까. 예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은 너무 다르니까 여호와의 법궤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울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고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다 오게 될 것이라. 정말 믿어지지 않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언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나중 영광,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 화려한 그런 건물이 아니었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임하여 계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보면 이 학개에게 준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고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화가 이를 것이라.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을 핍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거죠.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이라고 하는 특별한 예배를 저녁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교우들과 같이 마음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룩한 구름이 성전에 임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한번 여러분 그때 일을 생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거룩한 구름이 성전을 덮더니 한치 앞을 내다보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성전에 거룩한 구름이 가득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만약에 그런 신비한 구름이 임하면 아마 우리는 뭐 설교 따로 안 들어도 충만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구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솔로몬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크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영광을 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회심과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살,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치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가 커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붙잡아가고, 예수 믿으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빼앗아가고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도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서로는 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모으게 하신 거죠?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나면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뭔지 꼽으라면 분열과 다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하나되게 만드는 역사이거든요. 주인, 종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계, 교회 안에서는 다 그 장벽이 깨어지고 하나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영광은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하고 싸워요? 아,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럴 수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게 우리 모임이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속회에서든 여러분이 어떤 작은 성도들의 모임에서든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 되도록, 서로 만나도록, 서로 모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평가처럼 정말 부끄럽고 두려운 평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란 뜻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배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정치적인 의견도 다르고, 다른 걸 따지면 한둘이 아니요. 남녀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런데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서로가 다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세례 간증 중에 영성을 쓰는 거 진짜 힘들더라 그러셨는데 영성이 뭐지요? 영성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느낌을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록해 보자는. 그러면서 점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 되게 만들어요. 가족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주일 낮 예배보다 더한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자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 생기신 분, 그저 내가 이 교회 와서 저 은혜 받고 가자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오늘 저녁에 꼭 오세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아직 상환해야 될 건축비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모인 자리에서 그 헌금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일이 기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라도 헌금을 해야지. 그게 기쁜 마음이 되시는 분은 오세요. 부담스러운 분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분은 안 오셔도 돼요. 아, 빚이 있었단 말이야? 잘못 왔네? 이런 분은 안 오셔도 돼요. 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어떤 헌금도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은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거의 100%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더라.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100% 비가 오는데 오시는 분이면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평소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 7시에 모여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는 마세요. 그러면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정말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는 분, 그분들은 와주세요. 지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 마음은 주셨는데 아유 힘들어서 안 왔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신 분은 오늘 저녁에 꼭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건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울 때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흩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참 신비해요. 사랑으로 겪는 고난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허물을 대신 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남편 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내를 사랑한대요. 목사님, 저도 제 아내 사랑합니다. 아내는 가슴을 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허물을 대신 지는 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죄를 지었어요? 남편이 대신 지는. 아내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그것을 대신 책임지는. 이것을 남편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져주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그게 드러납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큰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이만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존재, 존립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때 일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건축비 상환 문제도 빨리 다 갚아버리고 예배당 건축할 때 어려웠던 거 다 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너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거. 저희들이 이 예배당 공사가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이 예배당 공사를 끝내려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그냥 파산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절박감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그 추운 날씨에도 냉기가 가득한 이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굴같은 이곳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단 앞이 비닐하우스 쳐놓고 거기에 기도, 연속 기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어떻든지 이 예배당 다시 완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었다. 그때는요, 교인들끼리 서로 잘나고 못나고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교회인데 이제 파산하기 직전인 교회인데 그래도 떠나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옆자리에 앉아주는 것만 가지고도 무조건 감사했고 사랑했어요. 잘나고 못나고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이었어요. 그랬던 그 시절이 우리 교회의 위기였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은혜의 시절이라, 그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바로 그때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만들어졌던 때라는 것.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여유로워졌습니다. 교인도 많아졌고 교회 재정도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기도하는 마음,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더라고요. 유월절이 뭡니까? 430년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받은 절기입니다. 그게 뭐 남의 나라 종살이했던 게 뭐 자랑스럽다고 지금까지 지킵니까? 그들은 그렇게 지켜요. 유월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기념식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교절, 앞선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면서 집에서 안 잡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텐트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집에서 나와서 집 마당 앞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살아요. 먹는 빵도 누룩을 넣지 않는 완전히 과자같이 부스러지는 그런
그런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종살이했던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종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보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점점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 형편이 나아질 때 더욱 너희들의 고난의 때, 죽을 것 같았던 그때, 정말 나만 부르짖고 찾을 그때, 너희들끼리 그렇게 서로를 고마워하고 사랑하던 그때, 그때를 기억하라는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을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건축 헌금만을 위한 날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부채를 다 갚게 되는 날이 지나도 저는 이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은 매년 우리가 지켜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변화돼 갑니다. 10년 전에 선한목자교회 지금과 달라요. 10년 뒤에 선한목자교회 지금과 다를 겁니다. 뭐 왜 그렇게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선한목자교회가 은혜가 있고, 아유, 교회도 크고, 아, 그래서 나 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라면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인 교인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을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왕이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고난의 시절, 그날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교회가 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비 부채가 이게 다 갚게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전에 이 예배당 공사 끝날 때 우린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채 다 상환해 주실 걸 믿고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 우리 죽는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우리 끝이다, 이런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가득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한, 그대로 행하는, 그때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를 회개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가 너무너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고 울고 하던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한국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회개는 바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예배 끝나면 바로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로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누구 돈을 갚지 않고 있었으면 그게 깨달아지면 바로 그 다음 예배 끝나고 가서 갚았습니다. 누구에게 잘못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보상을 못 해줬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가서 보상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난번에 무슨 잘못을 끼친 거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내가 빌려서 갚지 못한 게 있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갚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와봤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근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한국교회 초대 부흥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는 하지요. 하나님, 또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으니까. 뭘 잘못했다고 느끼면 당장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해외에 있으면 전화로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누구 돈안 갚은 거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갚아야 되고, 못 갚겠으면 다시 전화로 약속이라도 드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어납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그 순간이 언젤까 생각해 보다가 울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건축을 참 무리하게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많아졌죠.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라, 선교를 해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교단에 우리 내는 부담금 철저하게 정직하게 다 하라, 절대로 거짓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어느 해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례비를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장로님이 이번 달 사례비가 나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그때 제때 못 드리고 몇 주를 나누어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던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중심을 받아주셨겠다. 어쨌든지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중심을 주님이 받아주셨겠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그만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서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완성했지요.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압니다.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정말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이런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안에 모든 일 속에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